끝났다고요? 배 이렇게 뻗을 수도 있고. 2022년에도 화이팅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치얼스! 지금 캠핑장 거의 다 왔어요. 제가 진짜 항상 오는 천보 웰리스 캠핑장 왔습니다. 집에서 1시간 딱 걸리거든요. 새 차박 텐트를 구매를 했잖아요. 구매한 새 차박 텐트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첫 피칭이라 조금 설레어요. 잘 할 수 있을지. 가서 차박 텐트 꺼내고 만나요, 여러분. 아, 무게만 빼면 진짜 설치 1분 1분. 제가 원래 그 이렇게 옥타곤인가? 그 모델을 사고 싶었는데 그 우레탄찬이랑 뭐랑 하면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해를 했거든요. 아쉬운 대로 올 겨울은 이 친구와 엄청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. 와우! 설치가 진짜 짱이야. 안 편이야. 이봐. 지난번 받았던 게 퀸 사이즈였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S 사이즈로 하나 더 빌렸습니다. 요거는 옆이 약간 이렇게 맞네요. 그건 그때 꽉 맞았으면 얘는 약간 여유있게 들어가요. 아, 근데 진짜 만족이에요, 만족. 지난주에 전기요랑 다 합쳐놨던 거 그대로. 차박한다고
외국 유튜버들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. 그 중에 고4X4 하시는 분이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더 작거든요, 테이블이. 근데 저는 일단 집에서 놓는 테이블이 있어가지고, 근데 이 사이즈밖에 없어서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요. 우와. 약간 좀 밑으로 내려와서 살짝만 하면 될 것 같은데? 편하면 됐지. 아, 근데 이거를 좀 고정하고 싶다. 너무 처지니까 베기 싫은데. 어, 이거 괜찮다. 저기다가만 뭘 대든지 밑에다가. 여러분, 지금 여기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제가 여기 이제 의자 세워놨고, 이 의자 안쪽에서 저도 있어 보려고요. 높이랑이 딱인데요? 너무 마음에 드는데? 근데 그 아저씨는 되게 멋있었는데 난 약간 좀 원두막 느낌이랄까? 아우 추워. 여러분 추운데 재밌어요. 또 새로운 세팅으로 하니까 또 더 재밌어. 신나요 지금. 근데 우리 아빠가 보면 항상 어휴 저 추워 죽겠는데 저 뭐 왜 저러고 있냐고. 아, 난로가 빨리 돼야지 좀 더 따뜻할 텐데. 아, 립밤도 딱딱합니다. 얼마나 지금 온도가 그런지 막 다 딱딱하네. 출입문은 두 쪽,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뷰 볼 수 있는 건 저거 하나예요. 근데 이제 겨울엔 사실 더 추워지면 또 닫아야 되잖아요? 그래서 약간 좀 제가 갖고 싶었던 거에 비하면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이만하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. 설치 편하지? 그게 지금 최고? 설치 편하지? 모양도 예뻐요. 오두막같이 귀여워. 그리고 저 혼자 쓰기에 공간도 충분하고 일단 청고 높아서 되게 좋고요. 여기 난로 들어와도 이제 이 안쪽에서 주로 생활할 거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지금 원래 무시동 히터를 살까 고민도 했었는데 값도 너무 비싸고 내가 차박을 아직 메인으로 이렇게 막 한다는 그런 것도 없는데 조금 과한 투자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 텐트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. 그냥 난로랑 해서 가지고 다니자, 극동계에 이제 그 조합으로 지내보자 라고 했던 건데 저는 지금 오늘 처음 피칭으로는 너무 만족해요. 너무 좋고 진짜 훌륭합니다 지금. 그리고 이따 이제 그 의자 세운 거 지금 한번 앉아서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게 대만 아저씨인가 중국 아저씨인가 제가 보는 그 제가 이제 주로 차박 영상 외국 아저씨들 거 많이 보는데 그 귀여운 아저씨 한 분 계세요. 근데 그 아저씨가 저렇게 세팅을 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. 아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어떨런지는 모르겠어요. 지난번 차박했을 때가 너무 만족감이 좋아서 오늘도 좋을 것 같아요. 신나요 지금.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 뿌듯함? 물 끓는다. 아 여러분 진짜 그 느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특히 솔캠 다니시는 분들은
여러분 여기 지금 의자에 앉은 거예요. 의자에 의자 지금. 그러니까 이 팰리세이드가 이 위에 청고가 이렇게 막 높지 않아가지고 앉는데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완전 편해요. 발 앞에 이렇게 뻗을 수도 있고. 아, 따뜻한 거 들어가니까 좋다. 오늘 맥주 못 마시겠는데? 추워요. 일단 이 높이도 뭐 다리도 아무튼 이 앉아있는 건 되게 여유롭다. 먹는 거는 조금 고민해봐야겠는데 제가 이 차로 스트레스 차박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해볼 수 있을까가 요즘 고민이거든요. 재미있게 다녀야지. 근데 이쪽에 이렇게 손잡이만 좀 더 있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가지고 항상. 오늘 진짜 저 혼자 전세캠이래요. 추우니까 이제 평일에도 많이 안 오시네요. 여기 항상 그래도 두세 팀은 있었는데 좋아요. 자주 오던 곳이라 혼자 있어도 안 무서워요 여기는. 자리를 잡았습니다. 아, 좋아라. 신나라. 으쨔. 저 혼자인데도 불 다 켜주셨어요. 이제 난로 드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겠어요. 먹어보려고요.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모자. 저는 항상 그 더운 거보다는 아니 추운 게 더 낫거든요. 30조간 볶은다고? 그 다음에 180을 넣어. 30초는 지났는데 일단 생긴 게 다 마음에 든다. 느린 마을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크리스마스 때 제가 먹어봤는데 집에서 맛있더라고요. 완전 좋은데? 느린마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네요. 맛있다. 일단은 갈아타겠습니다. 우리 집뿅 친구에서 이걸로.
just begun. So I hold out hope to be stronger than forever when it's you and me together. Cause I never lost my faith in you. Every time when I felt you would pull me through. Yes, I never lost my faith.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, 여러분. 만약에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새 출발 신나게 합시다. 2022년에도 화이팅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Cheers! I feel you. I'm 마셨는데 몸이야 이제 좀 따뜻하지만 아까 춥고 막 그래서 그런가? 왜 이렇게 몽롱하지? 애기들 막 먹다 자잖아요. 막 그런 느낌이야 갑자기. 이건 고라니 아니에요? 고라니 때문에 잠이 다 깨네. 웃긴 고라니. 안 잘 거야. 김치도 꺼내 먹어야지. 아무튼 밥은 다 먹었고 설거지하고 오겠습니다. 어 머리야. 기다려주면 되겠다. 티가 있고 이렇게. 영화관이 따로 없습니다. 여러분 진짜 편해요.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아까 이렇게 텐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찬 공기가 막 제가 일찍 잔다고 그 리필하는 거를 일찍 해놨더니 한 6시 반쯤
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7시 좀 넘어가지고 추워서 다시 등에 넣고 그리고 또 돌리고 있습니다. 이제 좀 훈훈해지고 있어요. 근데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. 살짝 그 아까 추웠을 때 진짜 근데 지금 이 내부에 이 누잔 매트리스, 그 다음에 전기요, 그리고 침낭, 요거 담요 이렇게 콤보로 완전히 세팅을 했는데 대만족이에요. 너무 따뜻해. 폭신폭신하고 잠을 너무 잘 잤네요. 아 역시 캠핑 와서의 커피는 진짜 맛있다. 밥을 해볼까요? 얼었어요, 얼어. 얼음이 떨어집니다, 얼음이. 지금 해가 나는 쪽, 이쪽은 결로가 이제 막 녹아가지고 물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 반대쪽은 얼음이에요, 얼음 그대로. 너무 뜨거워. 밖에다가 하면 엄청 빨리 식을 것 같아요. 핫초코 만들려고 했던 우유가 얼어버렸어요. 이거 아 돌겠네. 오늘은 알코올 번호로 가볼 생각. 진짜 오랜만이다 얘. 될까? 여기에 카레 이거 넣어줄 거예요. 요렇게 해서 아침밥 세트입니다. 알콜 버너가 재밌긴 한데 가끔 무서울 때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. 됐어. 이 알콜 번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금 한 번도 안 열고 계속 이렇게 해서 밥을 해볼 거거든요. 그렇게는 진짜 처음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밑에는 타고 막 위에는 설레는 거 아니야? 아니라 꿀잠으로 바꿔야겠어. 꿀잠 매트리스. 그만 마시지.
카레 김치 너무 맛있죠? 근데 너무 빨리 먹게 돼. 딱 좋다. 여러분, 이제 텐트를 마지막으로 접어볼 거예요. 도킹했던 거는 지금 뺐고 분리해서 살짝 말렸는데 얼어버리니까 소용이 없네요. 2021년에도 여러분을 만나서 즐거웠습니다. 제가 캠핑을 다니고 또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는 것도 더 즐거웠던 이유는 여러분들과 소통이 재밌기도 하고 또 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컸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던 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채널 성장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2021년과 더불어 우리 밝아오는 새해 2022년에도 더 오랫동안 즐겁게 만나요. 제가 즐기는 캠핑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그리고 또 즐겁게 편집하고 또 촬영하고 캠핑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여러분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저 소도둑놈 아니에요. 다봉이에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나 백패킹 할 수 있을까?